안녕하세요. 캘리포니아 사는 황이나입니다.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. 아직은 초보자라 동영상 편집도 잘 못하고 어설픈 점이 많지만 이쁘게 봐주시고 또 즐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저희 남편 군대 일주일 고참님 부부가 다녀가셨는데요. 그분들은 따님이 대한항공 스튜디어스라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을 방문하는데 항상 오실 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뒷마당에 뜨거운 물도 빼주시고 또 창고도 지어주시고 또 샤워실 또 주방 여기저기 손볼 것들을 손 봐주시고 가시곤 해요. 그 고참님이 설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시골로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다면서 그 2년 전에도 한 달 정도 머무르시면서 손볼 곳 다 손봐주고 가셨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필요한 그 자재들을 이쪽에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국에서 다 사서 큰 박스로 하나 그 비싼 쇼핑비를 들여가면서 붙여주시고 또 오셔서 그걸 가지고 보온제도 씌워주시고 여기저기 꼼꼼하게 다 손을 보아주고 고쳐주셨어요.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시간이 좀 되길래 저희가 같이 아치스 캐년 내셔널 파크를 여행하게 되었거든요.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아치스 캐년은 다녀왔지만 제가 한 5년 전에 그 천장 관절 인대가 늘어나서 왼쪽 다리를 많이 아파했고 또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걷거나 심한 운동을 하면 이렇게 통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치스 캐년 갈 때마다 델리케이트 아치를 걸어가 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아주 크게 용기를 내서 그곳을 걸어서 갔다 왔어요. 근데 그 가는 길에 펼쳐지는 그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웅장하기까지 해서 가면서 막 감탄에 감탄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. 너무너무 그 멋있는 그 트레일을 진짜 이 동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감명 깊은 길이었거든요. 그리고 조금 힘겨웠지만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그 델리케이트 아치가 딱 나타날 때 그 밀려오는 감동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. 그리고 막 그 웅장함과 그 막 뭐랄까 눈앞에 탁 펼쳐졌을 때 그 감명 깊은 감동. 와, 그건 정말 모두 가보셔야 돼요. 정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. 죽기 전에는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인 것 같고요. 여러분들도 혹시 짬이 되시면 꼭 아치스 캐년 내셔널파크를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아치스캐년 가까이 있는데 저희가 못 가본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. 데드홀스 그리고 멕시카데 그 다음에 구즈넥 스테이트파크 그리고 고블린밸리 스테이트파크 이렇게 네 군데를 더 갈 수 있게 우리 아들이 스케줄을 잘 짜줘서 그것까지 다 보고 왔는데 정말 그 웅장한 과 그 현장감은 사진으로 봐서는
전혀 감이 오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함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짬이 되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네 곳도 포함해서 같이 여행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캘리포니아 그 LA 근처에 살거든요. 근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짬이 조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곳에 오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 중에 짬이 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INAH8509거든요. 검색해서 친구 등록하시고 미리 카톡 주시고 한번 꼭 들렸다 가세요. 따뜻한 차라도 아니면 혹시 또 잘 맞아지면 저희가 낚시 가게를 해서 싱싱한 생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생선이 들어오는 시기랑 잘 맞아지면 맛있는 회 대접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꼭 한번 들렸다 가세요. 저도 김수미 언니처럼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께 제가 뭐 음식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맛있는 것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꼭 한번 짬이 되면 카톡 먼저 주시고 들렸다 가세요.